예, 요 나무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한 60cm 정도, 요 정도 높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잘라버리고요. 보통 이 지면에서 한 80cm 정도 이상, 그 정도 돼야지만이 나중에 사과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처져가지고서 땅에 닿지 않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지상에서 한 80cm 정도, 요 정도 이후부터 측지를 기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향나봉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예. 지난 12월 말에 이렇게 동해방지용 백색 페인트, 요거를 이제 사과나무에 칠해 주었고요. 1월 중순부터 해서 사과 전지작업, 전지전정 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 작년에 3월달에 요거 심은 1년생 사과 후진입니다. 그래서 사 왔을 때는 한 1.2m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이 한 2.5m 그 정도로다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생 사과 전지전정 요 작업을 할 텐데요. 저도 이 사과 전지전정 요거는 책으로는 이제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몇 가지 사항만 알고, 자세하게는 아직 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대로다가 한번 해볼 예정인데, 일단은 전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무 수형 요거를 이제 만드는 데 중점 둬야 된다고 하고, 특히 1년생 같은 게 1년생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요 사과 요 나무 요거의 주간의 높이를 키우는 작업, 이거를 이제 우선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경북 영동에서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1년생 사과, 그거 전정할 때, 회초리 나무를다가 이렇게 키워도 된다고 해서, 첫 번째 그 전정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요 나무 주간, 요거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측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바로 가는 이런 걸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한 4월 달에 아상 작업을 해서 겨눌을 내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회초리묘 이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똑바로 올라간 게 이게 주간인데, 측지에서 나온 게 이게 상당히 더 굵죠. 그런데 이거는 옆으로 삐져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이제 잘라버리고, 요거 주간 똑바로 올라간 거 요거를 키우는 요 작업을 할 거고, 뭐 보통 뭐이 주간의 굵기에 비해서 요 측지가 한반 정도 되면은 다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 그리고 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측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뭐 아직 1년 차니까 일단은 그 주간에 비해서 이 굵기가 한반 정도로다가 큰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라버리는 그런 작업으로다가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 나무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한 60cm 정도, 요 정도 높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잘라버리고요. 보통 이 지면에서 한 80cm 정도 이상, 그 정도 돼야지만이 나중에 사과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처져가지고서 땅에 닿지 않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지상에서 한 80cm 정도, 요 정도
이후부터 측지를 기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겨도 될것 같고, 요거는 글쎄요.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잘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잘라버려야 되고, 요것도 너무 저 주관하고 너무 굵기가 비슷해서 자르고요. 예, 아까 그거를 두께가 두꺼운 거 그런 거 이제 다 잘라버리고 휘처리묘 이런 식으로다가 남겨두었습니다. 요것도 요게 예, 후지인데 이것도 여기가 너무 낮죠. 그래서 잘라. 이것도 자르고, 또 자르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굵어서 자르고, 요거는 가지가, 요거는 너무 저 세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자르고, 예, 요런 식으로다가. 이건 나무 세력이 여기 엄청 센데, 이게 주관이 여기 있고 축지가 더 두껍습니다. 요거를 자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요 축지들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데, 아깝지만은 나무 수고를 높이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이것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르고,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거의 남는 게 없네. 일단 뭐 잘라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남겨둬도 방향이 이런데, 요거는 이렇게 남겨둘까? 요거는 한 1m 정도 때문에 이거 좀 방향이 동쪽, 서쪽, 북쪽, 동쪽, 서쪽, 서쪽, 북쪽, 북동쪽 고민되네. 이거 잘라버리고, 요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1년생 사과나무. 이거 오늘 1월 중순에 가지치기, 예, 요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키가 한 2m 한50 정도, 그 정도로다가 이제 자라서 1년생이다 보니까 그냥 저 거의 회초리모 형식으로다가 거의 굵은 거는 잘라내고, 이렇게 얇은 거 측지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대부분 회초리묘로다가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생 사과나무 가지치기 초보자가 지금 한번 해봤고요. 좀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아상 작업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향로봉 농원이었습니다.